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이것은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고요. 전 잠시 후에 출국해서 일본 도쿄에 위치한 병원,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일본의 동물병원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보려 합니다. 일본 동물병원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알아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이곳은 일본 도쿄 아자부주반 지역에 위치한 모자모자 애니멀 호스피탈이고요. 아자부주반 지역은 일본 도쿄 내에서도 고급 주택단지에 속한 지역입니다. 대병원하고 되게 비슷한 위치의 병원이고요. 이런 동네 지역병원에는 어떤 진료를 주로 하는지, 가격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본인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港区 아자부주반에 개교しています. 모자모자 동물병원의 인천의 마츠다と申します. 여러분,お願いします. 소개받는데 오면서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한국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신다고요? 저 요즘에 어떤 거 보시나요? 아, 최초와 도깨비상 눈물의 여왕 보시나요? 남자 여자 주인공 얼굴만 봐도 재밌어요. 여기는 보통 하루 평균 방문하는 고객 수가 환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와 이마스 다이 30분 기자미데 요약제로 해야 되면 20건 정도. 많아도 이제 20건 정도. 모든 예약이 거의 꽉 차는 거네. 점심 시간을 빼고는요. 아, 그런 것도 나이 됐어. 고양이랑 강아지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누가 8割? 아, 강아지가 8割? 그건 좀 뜻밖이네요. 일본이면 아무래도 고양이 환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아, 네코가 少ないと思いますか? 네, 왜냐면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고양이 강아지 비율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8대 2 정도 되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일본이면 고양이 비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사츠니 크루 네코짱가 스크나이컴. 참고로 저는 50대 50 정도 됩니다. 고양이가 60, 강아지가 40 정도. 아, 제가 고양이를 좀 많이 했어요. 30만 고양이 유튜버. 어떤 진료를 주로 강아지들이 받으러 오나요? 뭐 일반적인 설사, 두통, 피부병, 네, 귓병. 또와 심장병도요. 백신은 보통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맞추면 백신 네코짱가 똑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그 정도 비슷하네요. 그거는 조금요. 그 다음에 광견병은 따로 접종을 하시나요? 레이비스와 3,000원. 그것도 해마다 접종하시나요 혹시? 접종 주기가 얼마나 될까요? 광견병은 every year. 종합검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보통 받나요? 건강검진은요? 전해질을 포함한 11종 혈액검사가 엄청 싼데요? 이게 캠페인 때문에? 가을이랑 겨울 저희도 건강검진 퍼스널 건강검진까지 하면서 その子にとって どれがいいかって 飼い主さんと 相談するんですけど 주인분이랑 상담을 해서 血液検査 혈액형검사 오나카 胸部 腹部の X-ray 복부랑 가슴에 이제 X-ray 腹部 에코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검사하고요? 응, 초음파 그 정도 하면은 이제 4만엔 비슷하게 나오네. 그렇게 되면은요. 그럼 엑스레이 한 장 찍는데 비용이 얼마일까요? 여기 엑스레이 두 장 찍으면 비용이 얼마일까요? 기본 요금이 네. 엑스레이가 4,500원. 선생님이 재물은 관심이 없으시고 완전 진단에만 관심이 있으시대요. 뭐 차이는 있겠지만 와서 주사 맞고 그 다음에 뭐 약 한 3일 정도를 지어간다 치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충?
6,000엔부터 8,000엔 정도 하지 않을까요?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약간 좀 비싸구나 그거는 한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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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의료. 기본은. 여기는 얼마나 비율로 오나요? 보험에 든 환자들이요? 7割 ぐらいかな. 7から 8割 ぐらい 入ってる. 그러면 한 달에 내는 보험 비용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막 회사에 요르 みたい ですけど, 뭔가 高いのよ っておっしゃる方はやっぱり月 1만 ぐらい 払ってる. 와, 70-80%면 엄청나게 보험 환자율이 높은 거네요. 한국은 한 0.1% 되나 지금? 0.1%. 에? 그러니까 제가 보험 환자를 보는 건 한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제 보험이 막 시작되는 단계는 아직 보험들을 잘 안 들어요. 아직은 사람들이 잘 헷갈려하는 게 보험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보험을 안 들고 필요할 때 지불을 하는 게 유리한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에서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국도 보험이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 보험이 안 돼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들어서 나오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써요. 대리석 데스크. 닥터가 거기에 닥터가 있고 네 맞아요. 근데 저기 있을 테이블 みたいな 거기 있고 그게 보통입니까? 네, 그게 보통이에요. 그게 보통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테이블 위에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진료보다는 거기는 컨설팅 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나 처치는 컨설팅 룸에서 컨설팅을 하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옮기는 겁니다. いや、とてもいいなと思っていて、やっぱり飼い主さんもリラックスして、で、動物もリラックスしている方がいいなと思って、面白いなと思って。あと先生、電子カルテですか？もちろん、電子カルテです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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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子カル
종이 파이트를 쓰고 있어요. 아, 아직도? 우리는 10년 전부터 모두 전자사태만 베풀었어요. 모든 동물병원들이 다 정말 아 이렇게 아 이 차트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속기로 적어서 되게 근데 자세히 적었어요. 날짜별로 해서 어떤 약을 썼는지 체중하고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전자로 기록하는 걸 전부 수기로 다 기록을 하셨어요. 나 역시 전자로 가야겠다. 저도 전자로 조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동지 같은 분을 비슷한 처지의 동지 같은 분을 만나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나가만이요. 아, 우리시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병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한국에 있는 수의사들이나 아니면 제 구독자님들에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국에서 오늘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일본 아자토 주변에 위치한 모자모자 동물병원 동물병원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